매운 거 안 먹는데. 면 파스타 한 가지. 면 파스타 하나랑 대게라면 두 개. 네. 슈, 너 아빠랑 진짜 밥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 아빠 언제 왔어? 아빠 언제? 아빠 슈가 코 자고 있을 때 왔지. 아빠는 일이 늦게 끝나니까. 아빠 가게 코 자고 왔어? 어? 아이고, 그만. 여기 어저께 그 고깃집 사장님 민규 씨 있잖아요. 네네네, 민규 씨. 큰아들. 어, 친구. 그거랑 같이. 그렇구나. 회를 전문으로 드시고. 애기들 너무 이쁘네요. 눈이 엄마랑 똑같구나. 네. 너무 좋겠다, 그죠? 이름 뭐예요? 아, 김시우야. 시우야. 아이고. 나도 네가 좋아. 웃을 때 아빠랑 똑같은데? 딸 때문에. 맞아, 아, 뜨거운 물이지. 와 뜨거워. 맞아. 와 뜨거워. 우와 뜨거워. 우와 뜨거워. 우와 뜨거워. 우와 뜨거워. 어, 완전히 저기 어린이집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뜨거워 속이. 거기가 뜨거웠어? 왜? 아, 불이 시원해 보이죠. 아, 열기가 오. 느껴져? 우와, 뜨거웠어. 우와, 뜨거. 이거는 지금은 안 뜨겁고 이거 주려면 다비가 들어가는데 어. 우와, 뜨거. 아이뻐. 아이뻐. 아, 이게 보조개 되네. 얘 너무 웃다. 수유에 뭔가 우와, 라면 맛있겠다. 라면. 와, 이거 조심해. 감사합니다. 와, 야, 라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엄마 불가 헹궜었어, 미안해. 매워? 어. 시켜서 먹을 거야? 엄마 먹었다 시켰어.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그렇죠. 한번 먹어봐봐. 그래. 이거 진짜 엄마, 그렇게 두두두두 그렇게 한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이상하다, 그죠? 다시 볼게요. 이번 7,000원. 2만.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진짜 2만 7,000원? 김혜수 누님이 찍어주니까 2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 어이, 말도 안 되죠. 사장님, 사이다 6개 찍었는데 왜 2만 7,000원 나오죠? 이게 하나만. 자, 죄송해요. 응? 이건 취소하고 이거 여섯 개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여섯 개, 그죠? 여섯 개. 공격적이신. 7,200원. 아유, 27,000, 7,200 거꾸로. 이거 근데 진짜 안 보셨으면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감사해요. 네. 잘하겠습니다. 명란 파스타. 아,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주신대요. 아, 네. 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란 파스타 나 진짜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네. 슈, 이거 먹어볼래? 슈, 먹어볼래? 아니야. 맛있는데. 자, 꽃게 먹을래? 꽃게? 꽃게 맛있는 꽃게 먹어. 저기 강영아 슈 입에다 넣어줘. 꽃게 내운데. 한번 상상해 주고. 슈 꽃게 내운데. 맛있지?
과자보다 더 맛있어? 아빠 꽃게 고기 줘줘. 꽃게 꽃게 꾸꾸개구이 오늘 메뉴가 요리해보는 게임이에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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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다 먹고 다 됐어. 엄마 이모 어디 갔어요 이모? 이모 니 뒤에 있다. 이모 니 뒤에 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오셨어요? 멋있어요? 라면 먹을까? 국만두랑 어? 라면 대게라면? 엄마는 파스타 먹어. 그래 그래. 국만두 하나, 대게라면 하나, 파스타 하나. 네. 네네. 이제 엄마 우리 집부터 출근하네. 이렇게. 실례했습니다. 라면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아, 파스타 드릴게요. 우와. 지금 두 명이랑 섞어서 드시면 돼요. 예, 예. 드세요. 맛있어요? 그렇지 많이? 네, 맛있어요. 어, 무침은 왔었나? 네. 초파주스. 아, 저기?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네, 고마움에 500원. 그 중에 한 명이구나? 네. 얘네들이 도와줬어요. 저희 어디 몰라가지고. 얘네 아니었으면 또 한참 찾았을 거 같아.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세요? 나요? 마트에서요. 어? 어디 마트? 나요? 하나로? 여기요. 에? 놀랐어. 아니 두 분이서 이 슈퍼를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알바생들이 있긴 있죠?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아, 나 진짜. 아, 인성아. 영화에서 걸려볼게.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 줄래? 뭐 필리지만 직업이 저희 엉망이죠? 죄송합니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좀 부족해가지고 원래 더 좋은데 저희가 아 잘하고 계시더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웃기지. 마트 마트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로 마트야? 그때 여기래 예. 여기서 일하? 하나로 마트야? 그때 여기래 예. 여기서 일하? 여기라니까. 아니 마트에서 그냥 다른 마트인 줄 알았어. 여기라고. 여기서 내가 하나로 내가 그래서 지금 어이없어가지고 편성 주저앉았잖아. 여기 알아봐야 돼, 원래. 아, 이거 알바가 아니지. 같이 직원. 직원. 응. 그렇지. 아, 그럼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여기서? 오래됐어요. 얼마나? 11년. 11년? 진짜 오래되셨네. 우리 딸이 3학년, 3살부터. 3살부터. 네.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죠? 네, 좋아요. 이제 또 그럼 내일부터 또 일하시겠네요, 여기? 네. 내일은 안 왔지, 일요일이잖아. 일주일에 며칠 일하죠? 6일. 6일?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요일 쉬시는 거예요, 직원분은? 그러면 사장님 일요일까지 하고?
카드. 예, 할로 카드 하나죠. 카드 예. 예. 아, 예. 할로 카드. 아, 저. 아이고 아이고. 카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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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버스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야야, 버스 좀 잡아. 아니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데. 아 여기 이제 여기서 대학교. 여기서 계속. 아니 마이비야? 아 이거 마이비. 저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린다 이제. 잠깐만. 마이비는 이거 어려운데. 어머니 잠깐만 이거 마이비 좀 해줄래요? 나 마이비는 못해. 이게 마이비. 카드 보고 일단 보고. 금액 만 원 누르고? 네, 일단 만 원 눌러. 안 돼 말로 지지 않아. 아, 아,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네. 아 비는 또 마이비야. 아,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십시오. 네, 월요일부터 고생하십시오. 잘 마트 좀 맡아주십시오. 저희는 갑니다. 가세요. 어, 가요. 안녕. 완전 친구 비주얼이 이태원 살짝.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니야, 멈춰. 알았어, 알았어. 찍어야 돼. 알았어. 참 쉽지 않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치?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야, 조심해. 뜨거우니까 조심해. 오케이. 수야, 이걸로 부족하면 이야기해. 아니, 너 말고. 너가 만약에 부족한 것 같아. 오빠들 먹기. 파스타 여기죠? 네. 그러면 곧 나올게요. 이것도 찍어야 되세요? 응. 알았어. 1층. 1차! 맛있는데. 이거가 요거밥이 진짜 맛있어. 어제 고기 사러 오셨다가 없어가지고 못 사셨는데. 아 진짜? 뭐 사가시나 봐. 아이고 죽겠다. 아~ 지아야 눈을 마주쳐봐. 왜 눈을 못 마주치고 그래? 원래 사람 눈을 잘 못 봐. 왜 새가 여기 처음 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서 왜 그래? 해줄까 봐. 안녕하세요. 더 안 잘라도 돼? 응. 이렇게 먹으려고? 든든하겠네. 오빠가 둘이나 있어서. 별로 안 좋은 표정인데 우리 세야. 이렇게. 몇 살 차이 나는데요? 저 일곱 살이요. 오 막둥이네. 차이 많이 난다. 그럼 귀여움 많이 받았겠다. 니네가 막 이렇게 키웠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먹어도 그때 생각 때문에 훨씬 더 나이 어리게 이렇게 대하는 케이스도 많더라고. 엄청 애처럼 보여요. 어, 맞아. 근데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오빠가 잔소리한다고 뭐라 해요. 아, 잔소리 많이 해? 아이, 조금? 큰 오빠가 많이 해? 작은 오빠가 많이 해? 아이, 큰 오빠가 유난 떨어, 정말. 그치? 그럼 대학생?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남자들은 다소 키우기로 했어요. 아, 어. 대학교도 농업 전문대학교로 가고. 어? 작은 아들은? 저도 여기도 똑같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라 합격은 다 했는데 이제 올라가야지 사고를. 할아버지 때부터 얘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서 그 이어서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가업이군요. 네,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큰아들 입장에서 꿈이 딱 정해지니까 약간 시원한 것도 있겠다. 네. 그렇지. 그거만 보고 딱 하면 되니까. 그리고 든든한 뭐 선배 같은 아버지 계시고.
재밌어요. 같이 아빠랑 이제. 다행이다. 다른 거 뭐 해보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거만 좀 잘해보자.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럼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아예 축산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으로 하시게 된 건가요? 선택의 권한이 없었어요. 없었죠. 얘가 나와가지고. 아, 돈을 벌어야 했군요. 네, 오로지 돈 벌고 잘 살고 싶다. 그 욕심 말고 이제 너무 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애들한테는 항상 취미생활 한 가지는 갖고 살아라. 애들이 지금은 다 해주고 있죠. 미안하고 경험을 빼고 네. 그게 최고야. 아이고 이제 우리 담은 허전하겠네. 그죠. 뭔가 뭐 이상할 것 같아 기분이.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 아 네. 멋지다. 오빠들이 너무 멋지다. 안녕. 잘 가세요, 야. 가요. 빠이빠이. 가세요. 네, 안녕. 아니 조금 또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또 감성이 나간다. 왜 또 올라 그래 자꾸? 아 나 나도 올라. 왜? 아니 꼭 우리 어쩌다 사장 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손님들이 울더라고. 꼭 노래 같은 거. 왜 울어? 나훈아 선배 홍시 불렀는데 어떤 분이 울었어. 엄마 생각난다고. 엄마 생각. 엄마 금남. 금남 되시겠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아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나훈아 홍시 한번 해야 돼.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첫 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사람, 비가 오면 비 잦을 사람, 험한 세상 넘어질 사람, 사랑 때문에 울퍼질 사람,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울 것 같아서 못 부르겠다. 사장님 불러주세요. 여기 빨고 있어요. 빨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해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었어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비춰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 우리 이제 9시 저거요 끝났어요. 예, 끝난 것 같고 9시 넘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공산이 우리 아니 왜 MC를 보세요? 아니 MC는 여기 있는데 왜 본인의 MC를 보세요?
아니 또 하면 안 돼? 아 너무 넘지만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어디까지 들어올 거예요? 야 빨리 막 해 빨리 막 아이 거기까지만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지 안 돼 아 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 원래 저희 아하 정말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 인선 씨 좋아했는데 어릴 때 좋아했거든 누구로 가버린 거야 누구로 어? 누구로 가버린 난 이제 지쳤어요 진짜 재밌다 사장님 오셨다 오셨다 장군, 장군 이래 마지막 뭐 얼른 와라 어쩌면 잘 찾아와 찾아와 참말로 아직도 엄마를 못 잊었나봐 에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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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장님 보다가 약간 문구 울컥했네 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노래 소개하려고 했어. 노래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 아니 그만 그렇게 말을 했잖아. 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안 들어 들어가신 줄 알고 내가 해본 거거든. 근데 아니 우리 조사님하고 차사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네, 네. 우리 형님 말씀 전하려고 아 본인 얘기가 아니고? 아 본인 얘기가 아니라 아니 이렇게 전하려고 한 거지 아, 네. 알겠어요 그렇지 장면 치신다 우리가 한번 흔들어 봅시다 오늘 안 와 빨리 아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신경 줄 짠 애들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비 내리는 호남산 남행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 흐르네